알찬 정보가 가득한 꼼꼼한 레시피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으로 즐거운 요리 시간을 만드는 요리의 고수, 인기 요리연구가 임종연. 자, 임종연 표 요리의 특징은요,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로 제가 레시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따라하면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준비했고요. 양념이 있다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보는 재미, 만드는 재미, 맛보는 재미까지 고루 갖춘 희희낙락 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언제나 즐거운 식사는요, 우리의 삶에 아주 활기찬 에너지가 되죠. 제가 식사를 잘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나요? 자, 보고 듣고 또 먹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레시피를 대공개해 주실 분입니다. 매주 아주 새롭고 맛있는 메뉴를 개발해내시는 요리계 에디슨입니다. 임종연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어제요, 하루 종일 얼마나 제가 즐거웠는지 몰라요. 선생님 요리 덕분에.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요리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또 즐겁게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된장 짜장하고요. 네. 만두 매운 볶음 준비했습니다. 된장 짜장과 만두 매운 볶음입니다. 네. 야, 이거 온 가족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아주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요리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재료부터 함께 보시죠. 춘장과 된장의 맛깔난 만남.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더욱 맛있는 된장 짜장과 냉동만두로 만든 일품 요리. 새콤달콤한 맛으로 입맛 살리는 만두볶음.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된장 짜장 재료는 감자, 양파, 애호박, 다진 돼지고기, 청양고추, 대파, 밥. 소스 재료는 된장, 춘장, 설탕, 녹말가루, 물,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 만두볶음 재료는 냉동만두, 다진 양파, 다진 대파, 다진 풋고추, 다진 홍고추, 다진 마늘. 소스 재료는 굴소스, 간장, 설탕, 식초, 물, 청주,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된장 짜장과 만두볶음. 재료 준비 끝! 자, 짜장인데요. 또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거기에 또 건강에 좋은 된장까지. 네. 자, 그러면 된장 짜장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여기 한번 썰어 볼게요. 들어가는 재료를 네. 감자, 호박, 감자. 양파 기본으로 네. 많이 쓰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냥 깍둑 썰기 해주면 그쵸? 되네요? 그렇죠. 깍둑깍둑 썰어서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감자 준비됐고요. 그다음에 호박도 호박.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그 애호박이죠. 애호박. 애호박도 이렇게 조금 큼직하게 썰어 주셔도 괜찮아요. 네. 자, 애호박도 좋고요. 애호박도 됐고요. 그다음에 양파도. 양파 들어가야죠. 짜장에는 예. 양파죠. 양파도 네. 조금 약간 각지게 썰어주시면 돼요. 네. 양파 조금 넉넉하게 쓰시면 네. 단맛이 있어서 참 맛이 좋거든요. 와, 그래서 선생님 요 칼질 요거 비결인데요. 요 칼질이요? 네. 요 양파 썰기는 아주 쉬워요. 네. 요 칼집을 좀 내서 네. 다 흐트러지지 않게 한 후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료들 네. 썰은 거를 이렇게 접시에다가 다시 네. 옮겨 담을게요. 담아내 주시고요. 예, 기본 재료는 네. 이거에다가 오늘 맛배기로 고기, 돼지고기 조금 넣어보도록 할게요. 돼지고기는 다진 걸 쓰네요. 네. 네. 다진 거 한 50g 정도만 써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장면 같은 이렇게 식혀서 많이들 먹게 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고춧가루 많이 뿌려서 먹죠. 그거 뿌려줘야죠. 예, 오늘은 저는 네. 이제 이거 조금 약간 매운 고추 준비했어요. 그래서 송송 썰어서
마지막에 조금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를 좀 대신해 주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조금 이거는 대파인데요. 네. 향채. 네. 제가 이제 고기를 볶는다든지 할 때 네. 기름 두르고서 향을 조금 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도 그냥 어슷어슷 썰어서 네. 조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이제 볶을 재료가 다 준비가 됐죠? 네. 한번 볶아볼까요? 네. 네. 자, 먼저 향채를 볶아줘야 되거든요. 저쪽에 마늘 좀, 예. 네. 주시면은요, 제가 기름을 조금 둘러주고요. 파. 파 넣고요. 네. 그리고 마늘 있었죠? 네. 마늘. 저는요, 선생님, 이 향채 볶는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그쵸. 네. 이렇게 볶는 음식에는 네. 향을 조금 뽑아서 쓰시면, 네. 향을 내서 쓰시면은 더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요런 작은 것들이 그 맛을 내는 비결들이더라고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향이 우러나왔죠? 네네. 그러면 여기다가. 향이 확 오네요. 고기 먼저 넣어주세요. 고기를 먼저 다진 네. 돼지고기 네. 들어가고요. 그래서 또 볶아서 익혀주게 되면 네. 고기의 누린내 같은 것도 네. 조금 이제 없어지겠죠. 네. 요 향 때문에요. 자.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요 감자나 호박을 먼저 넣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를 먼저 넣어주는 거. 자,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감자. 자, 감자를. 감자 넣어주고요. 양파 넣어주고요. 양파 넣어주고요. 예.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달달달 볶아서 요 야채들이 네네. 윤기가 나기 시작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호박 넣어주세요. 호박 들어갑니다. 사실요, 이 짜장 하면 네네. 대표적인 그 중국 요리인데 딱 그 요런 거 볶는 장면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아, 벌써 입맛을 뭐 확 돋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볶아졌죠. 네. 여기에 들어가는 야채들이 익어야지 되겠어요. 네. 그러려면 물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 한 컵 반 내지 두 컵 정도를 붓고서 이제 네. 익혀주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잠길 정도로 네. 물을 부어주세요. 네, 요 이제 충분히 물러지기 시작하면은 네.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된장 소스라는 거를 네.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네.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춘장이라는 거 마트에 가면은 쉽게 살 수 있어요. 네. 춘장.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쓰면은 떫어요. 아. 그래서 볶아서 써야지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예. 그런 거죠? 네. 예. 요 가운데 까만 게 이제 춘장. 예, 굉장히 진하죠. 네. 이거를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볶아내 볼까요? 자, 네네. 네. 네. 자. 자, 기름을 춘장에 한 두 배 정도 부어주세요. 조금 기름이 약간 넉넉해야 타지 않게 볶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춘장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한 3분, 5분 그 정도로 볶아서 네.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요. 불 끄고서요. 네. 지금 다 볶아졌어요. 네, 짜장이 일단 다 볶아졌고. 네, 불에서 내려보고요. 네. 이거를 볼에다가 잠시 옮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는 사실 네네, 제가 고추로 가겠습니다. 짜장 그러면은 뭐 네. 집에서 한다 그러면 3분 요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인스턴트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집에서도 에이, 이렇게 그럼요. 가능하고 이렇게. 된장을 넣어서 더욱더 좀 웰빙으로 또 가능하다는 거. 네네. 야, 저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참 신나는 일이네요. 네. 자, 여기 이제 잘 볶아진 이제 춘장입니다. 네. 여기다 이제 된장 넣어보도록 넣고요. 할게요. 된장 섞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맛으로 네. 설탕. 설탕 좀 예, 넣고요. 조금 넣어 들어가야 돼요. 네. 섞어주고요. 그다음에 소금간 조금 해주게 되고요. 네, 소금간도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술이에요. 술. 술. 원래 선생님 짜장면 만들 때도 이 과정을 거치나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조금 넣어주세요. 아, 우리 먹던 그 짜장면 색깔이 좀 나는데 된장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조금 더 좀 밝은 색깔이 나오는 거죠? 예, 너무 색깔이 까마면은 네네. 굉장히 식욕을 또 억제를 시키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먹고 싶은 그런 색깔을 조금 내주는 것도 중요하죠. 오? 향도 이 된장과 짜장이 합쳐지니까 향이 좋네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물녹말을 네? 만들어서 준비를 할까요? 여기다 물 좀 조금만 네. 주시겠어요?